That's what it's all about. 언니들 안녕하세요. 20대 직장인입니다.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돌 덕후예요. 주말에는 공개 방송 가고 팬사인회 행사, 콘서트 등 제가 갈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는 열성 팬입니다.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현타가 옵니다. 팬사인회에 응모하느라 1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100만원? 사인회는 떨어지고 빚만 늘었어요. 콘서트 티켓 구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친구들 약속도 안 나가고 동료 결혼식도 불참한 적 있거든요. 연차도 생기는 족족 멤버들 보러 다니는데 다 써버려서 정작 제가 쉴 시간은 없고 허망할 때도 있습니다. 아, 현생을 갈아놓고 있구만. 하지만 제가 많이 가다 보니 멤버들이 저를 알아봐 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. 제 유일한 힐링이고 삶의 돌파구 같은 일인데 주위에서 그런다고 걔네가 너 알아주냐? 걔네도 뒤에선 다 연애하고 잘 사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? 하고 후려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.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 동환 씨 불렀나 봐요. 네, 아 이런 적나라한 고민을 처음 들어보네요. 그쵸. 아. 사연자처럼 덕질 해본 적 있어요? 나는 없어. 나는 그냥 나는 나의 팬. 아. 나도 어릴 때부터 그냥 은영이는 은영이의 팬, 치타짱 뭐. 내가 짱이야. 네가 짱이야. 제 팬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방탄소년단 선배님 팬이었어가지고. 네. 그럼 성덕이네, 성덕. 아, 그쵸. 제가 또 시상식에서 뵙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옆에 있었는데 힐끔 보는 그런 게 사진이 찍혔었어요. 어, 손 잡아봤고? 아, 손은 제가 이렇게 제 손을 많이 잡았죠. 아니, 그 아까 전에 사연을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는 게 그 100만 원의 사인에 그거를 파는 건가, 표를? 그니까 보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CD를 사잖아. 근데 그거를 100만 원치를 사야 확률이 높아져서 그런 거 맞죠? 역시 걸그룹 선배님은 1000만 원치를 사야 더 높아지고 2000만 원치 사면 더 높아지고 또 아이돌의 또 생일 때 생일 때 얼마나 전광판 전광판 우리 때 봤다? 어느 역이세요? 삼성역! 아 그럼 끝났어요. 끝났지? 삼성역이면 제일 핫플레이스입니다. 아 그러면 이거 걱정이 되는 건 그 친구들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어떤 선물이든 뭐가 됐든 그 마음을 받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덕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시간 낭비, 돈 낭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거지.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. 남들 다 하는 거를 다 쫓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완급 조절이 안 되다 보면은 자기의 삶에도 이게 딱 크러쉬가 오는 것 같아. 시간, 돈, 사랑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게 현생을 너무 신경 안 쓰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과 돈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또 마음이 지금 아파지잖아.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?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. 우리가 몰라? 제가 데뷔를 해보니까 느낀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자주 와주시더라고요. 저 JBJ 데뷔했을 때는 쇼케이스가 끝나고 바로 산호를 했어가지고 4시? 5시? 그때 산호를 했었어요. 네. 새벽에. 근데 와 저희도 죽겠는데 저희가 쇼케도 팬분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. 그때들이 그대로 그 팬분들이 그대로 오시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할 수 있다! 전우야! 네. 전우야 같이 그러면. 파이팅! 이러면서 살짝 전우에도 생기고 언제 이제 씻고 언제 끼니를 챙기시나 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럽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자주 와주시다가 갑자기 질려버려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. 그거 아닐까 봐. 네. 나는 팬한테 그렇게 딱 그렇게 기운을 받는다고 할 때가 몇 달을 안 왔었어. 안 왔다가 1등 했다고 공연 때 와가지고 언니 때문에 뭐 1등 했어요. 막 근데 사실 뭐 나 때문이었겠어? 내 머리가 좋은 거지? 몇 달 안 온 게 뭐 대수야. 그냥 너무 좋았거든. 나도 이런 게 있어. 그 공황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이게 나를 위해서 편지지를 사기 위해서 집 앞에 나가야 되고 이게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가야 되고 그걸 하는 게 너무나도 모험인데 그걸 조금씩 이유가 나인 거 같아. 그 나중에는 내 공연을 보러 이렇게 올 만큼 와, 소름이 장난 힘든데. 아니야 지금. 가수하길 진짜 잘했다. 내가 희망을 주고 도전하고 싶게 만들고 서로가 좋은 이런 영향을 받는 거니까 누나 덕분에 치료가 된 거네요. 아 귀여워. 나는 누나라고 용기 내서 지금. 아 맞네. 그러니까 너무 그러게.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같아서 웃겼어. 제가 만약에 이제 또 방탄소년단 분들한테 이제 빠져가지고 네, 현생을 포기하고 맨날 공방에 맨날 갔으면은 매일같이 춤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게 되잖아요.
와도 이 어마어마한 친구들. 마음에 걸리는 게 나는 진짜 건강하게 본인 일 잘 하면서 완급 조절을 잘 해가면서 덕질을 했으면 좋겠어요. 덕질하는데 현생을 갈아넣지 말고 나의 최애를 내 삶에 좀 녹이세요. 녹여요. 여행 가는 김에 딱 이제 휴대폰으로 또 스트리밍도 할 수 네. 있고 아 하는데 밥은 있고. 먹으면서 이렇게 영상도 볼 수 있고 그것도 덕질이니까 그럼 그럼 네. 그럼 그 김에 이제 영상 편지 한번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울진 말고 가끔 와셔도 되니까 길고 오래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그래도 초반에는 좀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네 초반에 조금 네 초반에는 네, 많이 와주셔도 조금만, 돼요 조금만 더 와주셔도 돼요 중요한 아시죠? 사랑합니다 네.